9번. 저는 이제 1인 이력이 다 있어. 저기 창틀 담당, 뭐 담당 다 있어서 주번은 바닥 청소만 하거든요. 근데 주번을 청하는데 3월에 그에도 여지없이 1번, 2번이 시작 아니겠어요? 강씨, 김씨? 근데 강씨, 김씨 이 두 분이 화를 내는 거야. 아씨, 3월이면 추워 죽겠는데 주번한다고. 일리 있다. 저는 3월에 그런 거야. 앞담하는 거 대환영. 일부러.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 너 얘기 잘했다. 난 이런 애들 좋아. 박수 쳐줘. 그러면서 뒷담하는 새끼들은 찌질한 새끼들이다. 우리 반에선 이렇게 가자. 의미 있다야. 고민해보자. 나도 고민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굳이 강식임 씨만 1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탁사력을 이렇게 붙여주고 각자 저거 하고 싶은 때. 근데 여기 이름 쓴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여기 두 번을 각자 이렇게 하고 싶은 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지대들이 쓴 거 보이시죠? 근데 요건 이제 임시반장 뭐 얘네들한테 부탁한 거지. 첫 주는 해긴 해야 되니까. 쭉 이름을 썼고, 근데 재미를 봤어. 얘 둘을 시키는데 누구랑 같이 신청할까요? 친한 친구. 아,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도망가면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친구한테 엄청 미안한 게. 그래가지고 도망가질 않아. 두 번째, 만약에 혹시 깜빡이고 가면 그 다음날 내가 할게, 너 가. 근데 문제가 이거 달자마자 총알같이 다는 게 어느 주일까요? 이런, 아이고 참나. 시험 때 제일 안 해. 이런 거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담임이 힘들지. 시험 때 애들 제일 신청 안 해요. 안 시키니까 안 하는 그때 1번 없는 거. 시험 기간에 청소 안 시키시니까 또 본인이 그때 하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놓지 않을까? 안 나요. 시험 때는 애들도 부담스러운 거야. 꼴찌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나라. 그래서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주는 언제다? 그렇지. 수련회 가는 주간. 수련회 가는 주간 제일 빨리 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요것 봐라. 요것들이 수련회 하는 주 요런 데는 빨리 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 데는 안 한다. 그래서 평가 제도를 도입했어요. 주범 평가 제도. 그래서 일주일이 끝나면 선관위, 1인 1역 선관위 위원장이 있어요. 선관위 위원장이 용지를 다 나눠줘. 5점 만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주번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주에 5점 만점인데 몇 점? 5.12가 나와서. 이게 왜 5점이죠? 왜 그랬냐? 또 머리를 교사 담임은 머리 모사꾼이야 되죠. 영악해야 돼. 하루당 0.1점을 가산해 준 거예요. 닷새를 봉사했으면 0.5를 더해주고 하루 만에는 0.1이야. 그러니까 5.12가 나오는 거예요. 닷새를 쭉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고딩이들이 가장 취약한 게 생활기록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 협의를 했어요. 얘들아, 5점 만점에 몇 점이면 점수가 꽤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애들이 3.5점이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3.5점 이상인 사람들은 생활기록부 다 써준다. 근데 몇 점이, 보통 몇 점인가요? 보세요. 4점. 자, 보세요. 대충. 거의 다? 거의 다. 3.5점 다 넘어가. 안 올라가는 저 뒤에 두 명 딱 있어. 3.4 뭐 이렇게 봐서 지진이다 정말. 그래서 얘네들 생활기록부에 적어뒀는데 팩트만 적어줘. 생활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12점을 받았음.
퍼펙트 마스터. 근데 특히 이제 상위 1위부터 5등까지 되는 애들은 그것도 써줘요. 39명 중에 4위에 해당하는 등수임. 이렇게 써줬다?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야. 고2 때 우리 반 애들이 3학년 가서 수시에서 압도적으로 붙어버린 거야. 정시보다 얘네들 정시 퍼센트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데를 다 가버려서 우리 반 애들이. 아, 이게 입학사정관들에게 통했다.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1년 중에 대학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우리는 수능시험 날이죠. 대학 교수들은 입학사정관 면접 보는 날이에요. 그날 아주 죽으려고 들어. 내 저기 친구 대학 성대 교수하는 그날이 야 니네는 니네 야 니네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입학사정관한테 정말 고생해 그러더라고. 근데 제일 싫은 게 그놈의 생활 기록부가 다 거치기야 거시기야. 뭐 말을 꺼낼 거리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자네 반에서는 주번 동료 평가를 했나? 그러면서 재미있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내 주번은 어떤 역할을 하나? 왜 아니면 입학사정관들도 질문할 게 없잖아. 질문할 거리 이렇게. 주번 활동 네? 괜찮죠? 네. 그럼 다 3.5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한 석 줄이 들어갔어.